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라우트 관련해서 좀 보려고 해요. 밑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인덱스 HTML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라이브 리다이렉트, 라이브 패치, 링크 이런 것이 있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쇼, 에디트, 딜리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는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쇼, 딜리트, 에디트, 딜리트 이 세 가지예요. 여기 이제 링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쇼 버튼을 클릭하면은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소도 보시면은 주소가 포스트 7, 일곱 번째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아, 물론 지금 보는 건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이죠. 그런데 여섯 개는 우리가 만들었다 지워서 그런 거예요. 그죠? 어쨌거나 DB에는 지금 얘가 일곱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런 화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일정의 폼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하면, 요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요 세 가지 줄입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좀 생소한 표현이에요. 보시다시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눈에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쇼, 에디트, 딜리트.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쇼, 에디트, 딜리트. 없네. 자, 다시, 주피터, 이거, 바디, 해서, 테스트 바디, 라이크드,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쇼, 에디트, 딜리트. 그것은 여기 있는 쇼, 에디트, 딜리트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쇼 해서, 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 포스트, 쇼, 패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소켓, 있고, 쇼, 포스트. 요즘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펑션이라는 건 알 수가 있죠. 루트 모듈에 포스트 쇼 패스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한 겁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로서 아규먼트로서 이걸 우리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소켓과 쇼와 포스트. 앳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의미인지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소켓입니다. 소켓 베리어블이에요. 이 베리어블을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디트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엔 포스트 인덱스 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포스트 쇼 패스 이름이 좀 다르죠. 그리고 딜리트의 경우에는 피닉스 클릭해서 딜리트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닉스 밸류 아이디 해서 포스트 아이디, 그 다음에 데이터 해서 뭐 컨펌 아유 슈얼까지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리트 했을 때 여기에 동작하는 거, 요것부터 말씀을 볼까요? 딜리트 했을 때 피닉스 클릭, 피닉스 클릭에 딜리트를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인덱스 HTML 파일에 와서 보시면은 핸들 이벤트가 있어요. 거기에 딜리트라는 게 있죠. 그죠? 얘 이 펑션을 호출한단 말입니다. 핸들 이벤트. 그죠? 클릭 이벤트를 처리할 펑션을 호출한 겁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게 뭐냐니까 어디였나요? 인덱스 HTML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것이 포스트 ID를 전달하고 있어요. 포스트 ID가 어디 들어가냐니까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ID 그죠? 그리고 소켓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자동으로 소켓은 항상 들어갑니다. 모든 펑션은 소켓을 받아서 소켓을 리턴해요. 지금 이것도 소켓을 리턴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서 이러한 그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뭔가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삭제된 뭔가를 해서 이렇게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세 번째 거 비중 좀 간단한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컨펌 are you sure 해서 뭐도 좀 있긴 하죠. 있는데 요것이 뭐 자세하게 동작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걸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흐름만 파악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쇼를 보죠. 쇼 라이브 리다이렉트가 있고 라이브 패치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리다이렉트 그냥 리다이렉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다이렉트는 뭐예요?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옮겨가는 게 리다이렉트입니다. 그렇죠? 패치는 뭐예요? 패치는 기존의 페이지에서 바뀐 부분만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주는 것이 패치입니다.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럼 대략적인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도 대략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리다이렉트는 다른 페이지로 옮겨가는 것이고 패치는 기존 페이지에서 바뀐 부분만 가져오는 것이고 따라서 라이브 패치가 리다이렉트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어떤 경우에 패치를 쓰고 어떤 경우에 리다이렉트를 쓰는지는 차차 우리가 익혀나가면 되겠죠. 자, 쇼라고 이름 붙어있고
이번에는 퍼스트 쇼 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루트에서 퍼스트 쇼 패스가 있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라우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죠. 라이브에서 퍼스트 쭉쭉쭉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퍼스트 쇼 패스. 그죠? 퍼스트 쇼 패스는 딱 봐도 여기 있는 쇼. 요거에 요거. 쇼란 말이죠. 얘도 쇼고 얘도 쇼란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 패스가 무엇인지, 이게 만들어내는 패스가 무엇인지는 요걸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창에다가 엉뚱한 주소를 하나, 그냥 임의의 주소를 하나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은 그런 루트는 없습니다 라고 돼 있고, 현재 가용한 루트는 이게 있습니다 하고 보여줘요. 그죠?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콘솔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제일 편합니다. 해서 보시면은 쇼 패스가 어디 있나요? 라이브 쇼 패스 해서 요게 보시면은 쇼 있죠. 포스트 쇼 패스가 있고 밑에도 포스트 쇼 패스 해서 두 개의 지금 쇼 패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얘는 쇼가 붙어 있고 얘는 에디트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 어디 있나요? 여기서 이 부분 있잖아요. 얘가 가리키는 거, 얘는 포스터 쇼 패스에서 쇼죠. 쇼.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 있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포스터 쇼 패스에서 퍼스트.id에서 뭐 쭉쭉 쇼로 호출하는 거죠. 이게 라우트에서 있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죠. 그죠? 라이브 퍼스트 아이디에서 퍼스트 라이브 쇼에서 쇼로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호출하느냐는 거죠. 보시다시피 퍼스트 라이브 쇼, 퍼스트 라이브.쇼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퍼스트 라이브의 모듈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죠? 이게 퍼스트 라이브.쇼입니다. 그렇죠? 얘를 호출한단 말입니다. 얘를 호출하니까 따라서 일단 마운트가 먼저 호출되어서 실행되고, 이 모듈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핸들 파람, 그런 다음에 핸들 파람에서 얘가 호출되죠. 파라미터, 핸들 파람. 파라미터, 그러니까 여기 주소창에 우리가 뭔가를 바꾼단 말이에요. 쇼를 보시면은 요 쇼를 클릭하면 주소가 바뀌어요. 얘가 포스트쯤에서 쇼를 클릭하면은 포스트에다가 8이 추가가 됐죠. 그죠? 이렇게 주소가 바뀌었죠.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호출됩니다. 핸들 파람 호출되어서 ID에서 ID 라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호출됩니다. 그래서 소켓의 내용이 바뀌게 되죠. 여기를 통해서 소켓의 내용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뭘 호출하느냐니까 바로 이 showEX에 할당되어진 showHTMLLEX 파일이 호출됩니다. 호출돼서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느냐니까 이 페이지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 페이지는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방금 그 페이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상세한 내용은 지금 뭐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에 라이브 액션 이퀄 라이브 액션이 요 리스트 에디터, 지금 현재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의 아이템은 에디터라는 아톰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만약에 라이브 액션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면은 이걸 실행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라이브 액션이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라이브 모델 되어 있는데 라이브 모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겁니다.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요 화면에 나타나고 있죠. 요 화면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바로 라이브 액션이 에디트라고 하는 말이 추가된 거예요. 추가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요 페이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페이지는 어떻게 보여주는지 볼까요? 보시다시피 포스트 라이브의 폼 컴포넌트 호출하고 있어요. 그죠? 포스트 라이브의 폼 컴포넌트는 어디 있나요? 이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라이브 폼 컴포넌트에서 핸들 이벤트가 있고 베리데이트가 있고, validate라는 핸들 이벤트가 있고 save라는 이벤트가 있고, 다음에 save post를 호출하죠. save post 호출을 하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form component에 대응하는 html은 밑에 form component html 얘죠. 그죠? 얘예요. 얘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페이지입니다. 그죠? jupyter라는 이름을 우리가 슈퍼맨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슈퍼맨 이렇게 해서 save 하면은 이번에 슈퍼맨의 유저네임이 바뀌었죠. 요 바뀐 이 내용,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폼 컴포넌트에서 처리한 내용이죠.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업데이트이고 얘를 호출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1년에 보여준 것이 어디 있나요? show html에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제 show에서 이 부분을 보여주고 다음에 post show pass에서 다시 pass를 호출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이는 이 화면, 이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있는 이 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라이브 모델에서 처리를 하고 라이브 모델을 통해서 폰 컴포넌트와 폰 컴포넌트 HTML로 통해서 뭔가를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를 또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결과죠. 그렇죠? 보여주고 다시 다른 페이지로 그러니까 루트 포스트 쇼패스 다시 쇼패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근데 일련의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소화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까다로운 주제인데 그런데도 어쨌거나 이 패스 경로들이 바뀌는 알고리즘을 한번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이 부분 여기까지 그만하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경로 그러죠? 경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잖아. 라이드 패스에서 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쇼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소켓 에디트 포스트, 그다음에 클래스 버튼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 리다이렉트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이 있고, 이건 어디? 이건 두 개는 어디서 놓은 건가요? 얘는 이거예요. 에디트와 백 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에디트와 백. 예.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에디트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화면, 이 화면이 바로 뿌려주는 것이 요란 말이죠. 쇼패스. 근데 쇼패스인데 이번에는 에디트죠. 포스트 쇼패스의 에디트. 이거. 라우트라는 화면, 여기서 에디트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줄이 호출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우트, 지금 보시는 화면은 라우트입니다. 라우트에 있는 화면과, 그리고 여기 실제 엉터리 주소로 한번 넣었을 때, 그때 나타나고 있는 이 패스들, 그죠? 얘네들이 하나, 얘 하나하나가 라우트에 있는 여기 있는 하나하나에 서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매칭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우트에 있는 이 페이지와 이것들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인덱스 HTML부터 시작을 해서 페이지가 바뀔 때 HTML, LEX 이 부분이죠? 링크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로 링크될 때 어떤 아규먼트가 전달되고 있고 어떤 펑션들이 호출되는지, 루트 모듈의 포스트 쇼 패스라는 펑션을 호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루트 모듈의 포스트 인덱스 패스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그죠? 아규먼트로서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이 루트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